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는 이슈답니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또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이커머스를 합친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비디오 커머스라고도 하죠. 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이커머스라고 하잖아요. 지마켓, 쿠팡, 네이버 쇼핑 모두 이커머스 서비스 회사들인데요. 이런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TV 홈쇼핑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상품을 파는 플랫폼만 다를 뿐 TV 홈쇼핑과 다를 바가 없죠. 네,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사려면 아무래도 제품 정보를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이나 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홈쇼핑처럼 팔면 소비자는 상품 설명을 자세하고 친근하게 들을 수 있고요. 또 궁금한 점도 메신저를 통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최근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도 라이브 커머스 인기가 커지는데 한몫을 했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정보를 세세하게 알고 싶을 텐데요. 이럴 때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판매자가 직접 옷을 입어보고 또 음식을 먹어보고 하니까요. 색상이나 질감 등을 판단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네, 댓글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볼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스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출연자가 TV 홈쇼핑처럼 전문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일반인이 등장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T1의 라이브 커머스인 TV1은 원래 전문 쇼 호스트가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MD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유명 패션 유튜버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젊은층들이 시청자들로 대거 유입됐다고 해요. 네, 이런 장점으로 올해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IT 업체들은 물론 유통업체들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죠. 네, 가장 먼저 팀원을 들수 있습니다. 팀원은 약 4년 전부터 TV온이라는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홈쇼핑처럼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 상품은 쉽게 살수 있습니다. 네, 티몬은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과거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월 단위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도 티몬이 흑자를 기록하는데 꽤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상장도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네, 최근에는 판매자 전용 개인 방송 시스템인 팀원 셀렉트 앱도 선보였어요. 아프리카 TV처럼 개인 방송을 직접 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앱인데요. 이를 통해서 개인 방송 형태의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11번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1번가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부터 매달 화장품을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방송 당일 거래액이 다른 날과 비교하면 최대 20배까지 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매출에 톡톡히 기여를 한 셈인데요. 11번가는 올해 안에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최대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가세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각각 만들어서 판매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양사가 모두 전자상거래 영역에 진출하면서 꽤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 스토어와 대기업 브랜드와 함께하는 쇼핑 모두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난해 10월 라이브 커머스를 테스트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베타 테스트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효과도 상당한데요. 현대백화점이 네이버 쇼핑에 라이브 커머스로 옷을 팔았는데 1시간 동안에 무려 1,400만 원 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는 한달 매출의 무려 3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판매자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겠죠. 탄력을 받은 현대백화점은 기존에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않았던 해외 브랜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존 유통 업체들이 직접 움직인 사례인 거죠. 하이마트도 하트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앱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선보이는데요. 누적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롯데백화점은 매장을 스튜디오로 이용하면서 초창기보다 사용자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네, 생방송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홈쇼핑 업체들도 이에 따라 가세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라이브 커머스를 황금 시간대로 옮기고 횟수도 늘렸어요. SK스토어는 짧은 클립 영상이 반응이 좋자 올해 안에 모바일 전용 라이브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영홈쇼핑은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사업부도 최근 꾸렸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개인 방송처럼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커머스 서비스 중 가장 친소비자적인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올린 뒤 판매자의 답변이 올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렸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 매번 방송을 찾는 구독자처럼 온라인에서 단골 손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커머스의 외연 확장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